아,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오늘도 비가 안 오고. 오늘 뒤쪽에 통발 한번 던져보고, 통발 던져보고, 낚시도 좀 해보고, 갑자기 또 뛰어들고 싶으면 충동적으로 수영할 수도 있고. 가자! 야, 이 사람 지깅으로 부실이 잡는데? 어? 이렇게 해서 부실이 잡는데? 야, 우리 부실이 잡으면. 부실이 잡으면. 좀 잡아. 아우, 씨, 좀 잡아. 햇빵 먹으면 이틀 먹을 수 있어. 아, 네가 운전하게? 아, 날씨 너무 좋아. 물어보자, 좀 잡혔는지. 근데 요런 잔잔한 데가 고기가 좀 많을 가능성이. 와, 진짜 맑다. 바로 수영 때리면 기분 좋겠는데. 선생님, 뭐 좀 잡히나요? 잔챙이. 잔챙이? 이것만 다 따먹어. 용궁이 하나 잡아. 아, 손가락 붙여 있는 저 너머로 가면 콩국이 잡아요. 아, 진짜요? 야! 문어 잡아서 와라. 네네네. 돼지비계하고 새우하고 막 같이 넣으면 같이 넣어서. 아, 그런 거 치고 너무 적게 넣었나 보다. 그러면 꺼내봐. 이거 두 마리 줄게. 거기다 다른 거 넣어봐. 아, 물고기를요? 응. 물고기도 먹어요? 문어? 그렇지. 문어가? 어차피 이거 못 드시는 거죠? 못 먹어. 어차피 방생할 거야. 어디서 왔건? 저 경상북도 예천이요. 아, 예천. 제가 농촌 사람이라 이런 어촌은 잘 몰라서. 감사합니다. 오, 열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 그래. 제가 들어오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문어 잡아라. 많이 들어가라. 저는 날도 따뜻고 해서 오늘도 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테트라포트에 가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낚시랑은 안 맞고 차라리 수영을 하는 게 낫겠어. 물고기 있는 위치랑 이런 것 좀 내가 파악을 해서 알려주고. 여기 봐봐, 여기. 나 멀고 그쪽으로 갈게. 대박. 한 30, 한 60마리, 70마리 정도 있어, 진짜. 와! 우후! 물고기 진짜 많다니까? 선생님, 제가 몰아왔어요. 제가 은혜 갚았죠, 선생님. 선생님, 제가 은혜 갚았죠. 곰 잡았다, 봐라. 와, 혼자 있지다. 너무 많이 잡았다니까. 20cm. 와, 그래, 이거 진짜 많아, 물속에. 그게 곰이야. 아이고 참. 무슨 일을 그렇게 한대 얘들. 이렇게 좀 하네. 아, 갑자기 비가 오냐? 내가 던지니까. 야, 차로 가자. 라면 넣었나? 아직. 라면 냄새 나는데? 수부터 하고 오우. 팔팔 끓을 때 넣으면 된대. 넣는다? 너희 안 비리나 저렇게 넣으면?
끓을 때 넣으면 안 들리던데. 이렇게 자꾸 주시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주시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드셔야죠. 나는 약밥 하나 먹고 집에서 한 거. 어머니 좀 라면 좀 드실래요? 나는 면은 안 먹어. 아, 그래요? 원래 안 먹어. 아, 원래 안 드세요? 조금씩 나눠 먹고. 저희 라면 먹으면 약밥 드세요, 드세요. 조금만 있어. 이거 나눠 먹을게요, 이거 나눠 먹을게요. 에이! 아, 이거 많다야! 안 먹어. 에이, 저희도 많아요. 이거 저희 라면 있어. 아니야, 먹어. 많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찰떡이라 많은데, 차.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약밥이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엄청 맛있어. 아이고, 부르스타도 꼭. 아이고, 못 말려. 너무 큰. 이야, 죽인다. 저동. 먹자. 맛있게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하나도 안 비리다. 천천히 잘 지기고. 한 개 더 끓이자. 물 더 있나? 익었나? 봐봐. 잘 먹었다. 집에 가서 씻어요. 와, 집에 들어오자마자 뻗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 자는 사이에 비가 엄청 왔었대요. 와, 연예인들 진짜 많이 왔네. 세 명이요. 네, 앉으세요. 와, 이수근 아저씨랑 노사연 선생님. 물회 하나, 꽁치물회 하나 하고. 종복주 사나? 니도 잤나? 응? 니도 잤나? 자서 일났지. 푹 자던데? 밖에 그 난리인데? 비 오는 소리도 못 들었어. 비 오는 줄 몰랐어. 존나 오는데. 일단 전복치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코 잘 비비는데 제일 중요하세요. 비비스름 마사지거든요. 네. 크게. 크게? 푹 퍼주세요. 그렇죠. 이거를. 아. 그렇죠. 기가 막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정량이랑 비비는 게. 아. 중복이. 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친구는 일 때문에 먼저 가야 된다 해서 저희는 한 이틀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괜찮은데? 눈물 좋은데? 일단 비주얼 합격. 오, 나 맛있어. 육개장이야 그냥. 맛있어? 아, 맛있는데? 상황이 되면. 아우, 구름이 잔뜩 꼈네. 오늘은 살짝 날이 쌀쌀하고 날이 좀 안 좋아서 바다에서 하는 활동을 못하고 경치보러 다닐 예정입니다. 와, 파도 성났다. 파도가 성났어. 그런 것만 봐도 기분이 좋거든요, 일단. 여기도 경치가 좋을 것 같고. 어디부터 갈까? 저기 한번 볼까? 와우, 기분 좋아. 얼마야? 4,000원. 두 명이요. 백신 맞았어요? 네네. 1차 접종 증명서 주세요. 뭐 하면 50% 할인이래. 아, 진짜? 보여주면은 2,000원씩 하고, 안 보여주면 4,000원 받고. 와.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아니, 저 올라갔어요. 아, 갔어요. 오늘은 독도 데려갔어. 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 오늘 파도 많이 치는데 또. 아이고, 못 가니 다니. 아침에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좀 다 나오겠다. 아, 저기요, 여기서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여기 풍경도 되게 이쁜데. 어, 그래. 자, 전진도 한번 찍어주세요. 아이고, 오늘 막 홍제했네. 다 저기까지만 갔다 그냥 노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봐. 위에까지는 갈 필요가 없나? 그래도 왔는데 가봐야지, 위에까지. 끝까지 가보자, 우린. 아우, 경치 너무 좋다. 이 다리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 야. 어우, 씨. 아, 깜짝이야. 아유,
와. 유튜브 보지 내가 애용자인데. 어 진짜? 유튜브도 알고. 와 진짜? 응. 어. 마니 보틀도 알고. 어머. 어머 어찌 그렇게 닮은 비슷하다 이랬더니. 와 저거 어떻게 보세요? 어머나 우리 인증 사진 찢어줘요. 찢어줘야 돼.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여행 유튜버 제니. 아~ 뭐 제이 네. 여행가 제이. 늙어도 그런 거 잘해요. 늙어도 그런 거 잘해요. 아, 우리 영광이라고 생각해 피차. 아, 그렇죠. 늙은이가 보니까 영광이고 아, 나도 영광이고. 아 어르신도 볼지 몰랐네요. 어, 예천 사람이시잖아. 어 맞아요. 아 그럼요. 야야 어디 야야 어디 갔어 야야 예천 이거 안 얼마나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오시길래.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나. 근데 마스크 썼는데 알아보시는 거 진짜 어. 찐팬인데? 너무 신기한데? 오. 어 이거 하나 먹어. 뭐야 이거? 몰라. 초콜릿 아니야? 더덕 젤리. 닥트이네 닥트요. 천원. 안녕하세요. 뭐 먹을까? 나는 꽈배기. 나는 찹쌀 도넛츠 먹어야겠다. 도넛츠도 감사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해놨다. 아, 어, 닭도는 딱 끄는 거네요. 네. 아, 많이 뜨거워요. 어, 뜨거 놀랐어요. 아, 진짜. 어. 아, 시급게 드시고 말 안 했구나. 어, 맛있다. 저 먹을 거야? 아, 아쉽긴 한데. 나도 아쉬운데. 나는 찹쌀. 우리 핫도그 먹을까? 반죽이 맛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반죽이. 쫄깃쫄깃하네. 네. 찹쌀이 많이 들어가갖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맛있어. 먹고 갈까? 태하라는 동네 왔습니다. 여기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은 경치 엄청 좋다 해가지고 딱 해지는 거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출발하겠습니다. 오씨, 뭐야 오징어 게임 그 목소리 아니야? 돈 떨어진 소리 아니야? 와. 오. 내려올 땐 뒤에 타보자 그럼. 어. 선생님 맨날 타세요? 네, 저 맨날. 아우 이거 안전사고 없죠? 아 없어요. 제가 안전관리 사람인데. 아 그래요? 으 이거 봐 쫄보 빼야 되잖아. 어. 여기도 풍경 괜찮은데? 와 오늘 하늘 이쁘다. 존나 좋아. 울릉도 4일차 오늘 여기 거북과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내일이면 울릉도를 떠나는 날이어서 어제도 날씨 때문에 수영을 못했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수영을 좀 불태우려고. I'm not really sure what happened just now. It's all a blur from when you walked in walked out. I'm used to being on the ready. But you got me unsteady. Driving home, going in circles with questions. Something about you's got me pulled new directions. I'm not used to second guess. 렌트하니까 이렇게 보석보석 다니고 좋다. 꼭 잡아놓은 것 같아. 아 이건 산 기슭에 카페가 있네. 어? 나 아메리카노. 안녕하세요. 니는?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거예요.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걸로 주세요. 뭐야? 와 축구장인데? 좋은데? 오. 야! 여러분 평지에선 달려줘야지. 여긴 뭐야? 헬기 뜨나? 대인님 들어 한번 하시죠. 미친놈. 아씨 무서워 도랑 안해. 기권하겠습니다.
와, 풍경 너무 좋아. 어? 하트를 주셨네? 아, 따뜻한 게 좋네. 스카워, 스카워. 아, 오늘 파도 진짜 잔잔하고 좋다. 오늘 딱 좋았는데, 수영할 날씨인데. 마지막 날은 이럴까? 여객선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번 울릉도 여행 저번에 3월달쯤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온 거고, 그때 수영을 못한 거를 이번에 하늘 좀 많이 푼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조금만 더 더울 때 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수영을 했고, 일단 아침마다 이렇게 바다 보이는 그런 오션뷰 달린 숙소도 너무 좋았고, 특히 여기 울릉도 광렌트카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좀 여기저기 구석구석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울릉도를 알차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릉도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할게요.